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이번 시간에는 시민 중심 적극 행정, 강원 제일 행복 강릉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홍규 강릉시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강릉 시민과 그리고 강원 도민, LG 헬로 비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장 김홍규입니다. 헬로비전 영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강릉 시민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번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 한 2년간의 시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한 점이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취임하면서 김홍규 강릉시장께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적극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시민들과 만나는 기회도 여러 차례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시민들과의 소통은 좀 어땠습니까? 소통은 정말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장을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네.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과 시간에도 많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제가 소통을 했지만, 저희 야간 시간에 예. 일과 후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고, 또 각 읍면동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 시정에 대해 설명하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토론으로 들어가서 민선 8기 강릉시 공약 현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민선 8기 전반기에 뭐 10대 성과 이슈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강릉시가 집중한 분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해냈다, 뭐가 좀 있을까요? 제가 왜 우리 시민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강릉, 또 하나는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 네. 이 두 개의 축을 늘 이제 설명드리면서 지난 2년간 준비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 부분입니다. 네. 일자리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역 경제도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고 기업 유치가 되지 않으니까 지방 재정도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 공이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의 문제도 직면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도시의 산업이 균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은 1차 산업 농어민들, 또 3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80% 이상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업체가 16개, 또 300인 이상이 1개밖에 없는 우리의 강릉, 이러한 일자리 형태에서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일하게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또 기업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의 여건으로서는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업들이 강릉에 와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선 8기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쨌든 다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 아직까지 어떤 형태에 갖추지 않는 항만이지만, 그 항만을 통해서 이미 약 11,000 컨테이너를 우리가 수출했고, 예. 두 개의 항로를 만들었고, 또 항만으로서 가능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또 중앙정부에게 충분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부 50년 만에 강원도 이제 산단, 국가 산단, 네. 작지만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직 후보지지만 계획대로 열심히 잘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산단으로서의 주의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꿈꾸보지 못했던 네.
늘 그리워했던 그런 강릉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또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옥계항 개발 사업 물론 이제 그 뒤에 복합물류 기지,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업단지까지 조성까지 다 이제 한 묶음으로 연결되는데 가장 관심이 이제 옥계항 개발이 과연 가능한가? 네. 시장님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그 구상 단계별 구상에 대해서 일단 뭐 우리가 지방 이제 무역항인 옥계항을 국가 무역항으로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지정을 받고 나서는 뭐 부두를 만들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거 제가 예. 왜 옥계항이 강릉에 필요한지 예.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옥계항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강원도 강릉에 기여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릉은 내수시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들은 강릉에서 사업하면 이익을 볼 여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다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수출해서 세계 10대 강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품 99.8%가 항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강릉을 강릉의 바다를 관광도시 강릉 해수욕장 또는 관광지소의 바다의 역할로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만약 바다를 항만을 만들 수 있는 산업 기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오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관광도시 강릉, 청정 강릉 또 굴뚝 없는 산업 강릉 여기에 매여서 우리는 바다를 산업의 자원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산업의 자원으로 봅니다. 우리 강릉이 그간 수십 년간 기업 유치에 실패했던 것은 기업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만은 우리나라 전 산업의 약 70%가 수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인데 네. 그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꿈꾸는 10만 톤급 8선석 또는 10선석의 항만이 생기고 그 옆에 500만 평 또는 100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만든 그 제품이 육상 물류비 거의 제로에 가깝게끔 항만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편리함을 도모하는 그런 기지처럼 아주 딱 맞춤형 항만과 산단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들 대다수가 강릉을 선호할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아리백 에너지, 에너지를 어떻게 써, 어떤 에너지로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 강릉이 아리백 산단, 아리백 항만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강릉으로 오려고 노력할 것이다. 26년 뒤의 일이지만 어찌 보면 멀 것 같지만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약 차곡차곡 아리백 항만과 아리백 산단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이제 아리백을 선택하는 많은 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고 그와 함께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만든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사업이라든지 네. R&D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가공해서 4차, 5차, 6차 산업에 포함되는 그런 산업들이지만 그런 산업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또 도움이 될 것이다, 보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항만과 산단은 우리 강릉이 꼭 만들어야 될 필수 과제다. 이것만이 우리 강릉이 인구 소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도 울산과 포항이나 대도시처럼 예. 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백만 도시도 한번 꿈꿔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도시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 이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물론 이제 강릉이 지금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이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평창을 잇는 대관령 관광 케이블카 사업도 있고요. 또 우리
경포호수,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경포호수에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중에 좀 관심이 가는 게 우리 경포호수 안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내용 중에 뭔가 랜드마크적인 관광시설을 좀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경포 분수 사업, 이 부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관광도시는 그냥 숙박시설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이제 풍성해져야지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로 인정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동안 우리 강릉은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모시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험거리, 케이블카도 어울리에서 대관령, 선자령을 잇는 케이블카, 또 평창하고 함께 연계해서 개발하는 거라서 이미 MOU 마쳤고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문진에 오랫동안 주문진 주민들께서 그 소원했던 케이블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어디에 그 종주장을 만들고 어디에 이제 승강장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함께 많은 시민들께서 경포를 지나면서 왜 호수에 분수 하나 만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선 8기에 꼭 분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 오랫동안 그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또 협의하고 우리의 안을 또 퇴짜도 맞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분수를 만들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여름이면 아마 많은 관광객분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경포호수에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그 분수가 필요한 이유는 경포가 명승지지만 수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 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수도 한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분수를 만들기로 최근에 국가유산청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인터뷰에서 제일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지역 현안들도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좀 갈등 논란이 있었던 주문진 폐기물 매립 시설, 뭐 사실 뭐 강릉 지역 전 사회 단체 시민들이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뭐 여러 차례 정치권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 지금 민선 8기 강릉시에서 어떻게 해답을 좀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이미 이제 막 이렇게 쉬일 하실 때는 그때는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자가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뭐 자기끼리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 해서 뭐 먼저 물어볼 수도 없고. 하지만 이제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응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에 제가 원주 환경청장님도 뵙고 또각 부처에도 우리 강릉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주문진 향오리는 저희가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폐기장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계획을 하는 자체가 그것은 우리 강릉시 시정과 맞지 않는 일이다. 최근 대응에 우리 관계관들도 보내고 또 제가 직접 하지 않겠다. 또 설사 당신들이 환경부의 허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고, 또 그간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많이 우려를 줬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시에 좀 방문해서 나랑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장 정리하고 매듭을 짚자, 이렇게 아직까지 뭐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합의를 했고요. 아마 이번 달에 가기 전에 대형 관계, 책임 있는 관계자와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폐기장 사업 폐기를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쭤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제 시정에 이제 책임을 맡기 전에 밖에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강릉 발전에 대한 구상을 하셨고,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이제 2년이 남아 있는데 강릉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장기 사업이란 말이죠. 2년 안에 뭔가 또 다른 좀 성과를 좀 시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남은 2년 동안에 좀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 좀 현안 과제들을 뭐 한두 가지 정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간 지방자치 30년이 됐는데 우리 강릉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심도 있는 그 고찰이 없었다.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충실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지껏 말씀드린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강릉,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만들어 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인구 소멸의 위험, 또 일자리에 대한 위험, 또 지방재정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를 상당히 충실하게 여러 가운데 고뇌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계획도 우리가 충실히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다 해결된다. 그리고 항만과 철송장 산업단지가 잘 어우러져서 우리 강릉의 경쟁력도 높이고 성장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취임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또 2년 동안 충실한 계획 단계에 계획을 세웠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 강릉이 잘 살 수 있다는 우리 공직자들 내부적으로의 공감대도 또 형성돼 있고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잘 추진하면 저는 성과가 나기 시작할 때는 막 동시다발로 나타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겪어내 주실 것이다. 이겨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또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추가로 좀 하나만 좀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강릉의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게 뭐 전국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강릉 도심의 대학로부터 시작을 해서 빈 점포들도 많고 지금 있는 자영업자들도 지금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이걸 뭐 당장 시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가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를 좀 떠받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또 그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 버틸 수 있도록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은 좀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취임하고 소상가를 만들 정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저의 관심과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수시로 제가 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의견을 시장에 담고 또 시책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강릉 페이만 하더라도 지역 화폐도 원주 춘천보다 저희가 배 이상 저희가 발급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또 소상공인 자체도 이제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심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고도 제한이라는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 그 건폐율 용적률을 다 풀어준다 줬는데도 완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도 제한에 막혀서 예를 들면 상업지역 1300%의 용적률을 갖는다 하더라도 5,600도 찾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립니다. 요즘 국방부 관계부처에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고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국방장관한테 서신도 보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여건인 규제, 이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그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의 형태로는 시설 자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이 풀리면 예. 새로운 개발 행위를 통해서 도심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건축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시장님, 강릉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또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강릉을 위해서 저와 전직 전 공무원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성과로 보답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시장에 협조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1 강릉의 시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2주년 특집 대담, 지금까지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